경기권에서는 마성부터 양지 터널 사이 지나기가 특히 어렵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4km 구간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23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 3,508명이었거든요. 같은 요일 기준으로 보면 915명이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감소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그 감소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숫자를 보면 3,000명대가 3번이고 4,000명대가 4번이거든요. 평균치는 3,8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해드렸을 때 숫자는 3,000명대가 5번, 4,000명대가 2번, 평균치는 3,680명 정도 됐습니다. 좀 그러니까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예. 정부는 이렇게 감소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이유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국내 점유율이 일주일 내로 50%를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현실이 된다면은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어이고. 그리고 3월 말에는 3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626명이었는데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 800명대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도 더 안정화됐는데요. 지금 전국 평균으로는 33.8% 가동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34.8%입니다. 수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사회적 네. 거리두기도 조금 조정을 했죠? 네. 기존 조정안이 원래 내일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예. 어제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를 발표를 했고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사적 모임 인원 숫자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일단 식당하고 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그대로 오후 9시까지 유지하기로 했고요.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역시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뀐 점은 허용 인원인데요. 원래 식당하고 카페에 4명까지만 뭐 점심, 저녁 상관없이 갈 수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6명까지 숫자를 2명 늘려줬습니다. 이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7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설 연휴가 1월 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설 연휴 때도 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에도 사적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에 가까운데요.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뭐 2만 명, 3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죠?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는 오는 21일쯤에, 한 일주일 뒤쯤이거든요. 그때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좀 추산을 기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8일에 오미크론 비중은 12.5%였거든요. 근데 5일 뒤인 지난 13일에는 22.8%였고요. 그리고 21일쯤에는 이런 추세를 받아서 50%를 넘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실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명, 3만 명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7천 명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0일인데 7일로 줄이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검사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고 사실 방역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PCR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고위험군이거나 또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또 밀접 접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대신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을 많이 하게 이렇게 좀 방침을 바꿨는데요. 이 PCR 검사 의료 역량이 감당하지 못할 걸 대비한 거고요. 65세 이하인데 무증상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확인 차원에서 PCR 검사를 받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방역 패스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증상은 없는데 미접종자이고 또 시설 이용은 해야 된다. 이럴 때 PCR 검사를 받아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혼자 하시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받아야 되고요. 예. 24시간 이내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대상 연령도 더 낮추기로 했는데 지금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5세부터 11세 더 어린 이 아이들도 백신 접종 대상에 넣겠다라는 계획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 저하자를 포함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지금 부스터샷은 이미 접종이 되고 있고 4차 접종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3차를 넘어 4차까지. 네. 네. 또 방역 패스 적용 이거 중단해 달라 이런 그 법원의 집행 정지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네. 일부 인용을 해서 방역 패스 정책이 좀 복잡해지게 됐어요. 네.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이 방역 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전해드렸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냈는데 보통 재판 결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이제 바로 좀 중단을 해달라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거고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어제 나온 겁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마트하고 백화점 같은 대형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하지 말라.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다만 이건 서울시에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트하고 백화점 서울시 내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되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적용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정부가 방역패스를 대형 상점에 적용한 지 5일 만에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역패스 제도는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3월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준을 좀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복지부는 어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에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기존의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한 이런 방안을 새로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을 그 반영해서 새로운 걸 내놔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 어제 인천을 찾았고 왜 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아직 검토 단계다 했는데 이제 완전히 공식 공약으로 확정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지역 순회 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어제 인천을 갔고요.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인천 경제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이건 이제 인천을 좀 인천 표심을 자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간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점을 많이 내세웠었잖아요. 예. 이걸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탈모 공약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확정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더 시급한 질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들 중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미용 목적도 있는데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46번째 공약으로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정한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 추후에 그 기준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예. 이 의미는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갖춰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지금 탈모 공약을 내놓으면서 탈모 치료가 곧 연애이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이 한 문장으로 절박함이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PK 부산 울산 경남 일정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수능 보는 그 응시 수수료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런 그 공약도 내놨죠.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울경 PK 지역 일정을 수행을 했고요. 어제는 경남 창원 일정을 했고 오늘은 부산에서 지금 일정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주말에 PK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표현을 했거든요. 주말 후보의 PK 방문을 기점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총결집도 이루어질 것이다. 즉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실제로 어제 윤석열 후보 경남 일정 중에 이 경남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1순위로 신한을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이게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정하던 중에 페이스북에 또 한 줄짜리 메시지를 내놨는데 주적은 북한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좀 비판한 그런 의미인데 예, 예. 역시 또 보수층 지지를 노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약 설명을 해드리면 수능 응시료하고 대학 입학 전용료의 세액 공제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입 전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 비용들 있잖아요. 수능 시험도 있고 또 면접 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들어간 비용은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계를 해보니까 수능 응시료는 3만 7천 원에서 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학 전용료는 평균적으로 4만 7,500원 정도 되는데 수시 6회고 정시 3회거든요. 그러니까 총 9회를 볼 수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정책을 내놓았던 게 명문 PCR 확인서를 이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국을 가려고 하면은 영문으로 된 PCR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만 원 정도까지 내야 된다 그래요. 어이고.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은 비용도 좀 줄여줄 수가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니까 이런 점을 좀 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두 후보 모두 다 아주 세세한 정책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그 후보 간의 토론회 하느냐 마느냐 그동안 민주당 국민의힘 힘싸움 벌였었는데 먼저 두 사람 양자 간 토론을 설 연휴 전에 한다. 여기는 일단 합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막 항의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명의 후보는 합의가 됐어요. 설 연휴 전에 지상파 방송이 주관하는 양자 토론을 열겠다. 이렇게 그제 합의가 됐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그제 합의가 되니까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앞에 내놓은 입장과 공약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는 원래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은 후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후보와 TV 토론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된다. 이런 역시 환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자 토론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 토론의 3회에는 이 후보들도 들어가는데 번외로 하는 토론에는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어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거대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가 있지 않나. 이게 독과점 토론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공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불공정 토론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다도 글을 썼는데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 담합입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양자 토론을 중단하라. 즉 정의당 후보도 포함을 예.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뭐 두 사람만 합의해서 양자 토론하는 게 법률상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네. 할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을 그 반발을 고려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 맞습니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 전면 중단하고 잠적했다면서요. 뭐 후보 사퇴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로는 사흘째고 오늘로는 나흘째로 지금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거든요. 일단 이렇게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된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꼽히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니까 정의당의 선대위에 주요 고직자들도 일괄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 선대위는 사실상 해체되어 있는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내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제대로 예측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제까지는 밝혀졌었는데 예. 후보 사퇴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영국 대표가 심상정 후보 자택을 찾아가서 심상정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일단 여영국 대표의 추정이기는 한데 심상정 후보가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여 대표가 전달했는데요. 일단 심 후보가 여 대표한테 진보 정치가 20년의 세월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 길로 진보 정치를 걸어온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분명히 갖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 대표가 하루빨리 좀 국민 앞에 다시 서줬으면 좋겠다. 즉 선거운동 다시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심상정 예. 후보는 너무 늦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후보 사퇴는 하지 않을 걸로 본다라고 여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가 주말 안에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하고 또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국민들 앞에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며칠 사이 시끌시끌했던 게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뭐 어떤 기자랑 7시간에 달하는 뭐 50몇 차례 전화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그 법원에 이거 방송 못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은 상당 부분 다 방송해도 좋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맞습니다. 그 기자는 서울의 소리의 이모 기자고요. 예. 김건희 씨랑 7시간 분량 통화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50차례가 넘는 그런 횟수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MBC에 넘겨서 MBC 스트레이트가 원래 내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보도를 할 그런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내용은 빼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송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인용을 법원이 하면서 일부 내용만 빼고 방송을 하게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일단 재판부의 설명을 전해드리면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즉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MBC는 김 씨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인용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발언들은 방송에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이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향후 김 씨가 수사 혹은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 침해가 우려될 걸로 보이는 그런 발언들은 제외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수사받고 있는 사건 관련은 보도하지 마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 씨가 기존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 보도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나 혹은 언론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좀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굳이 이제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내일 저녁 일단 보도가 시작된다 이거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1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날씨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아직 비나 눈이 시작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 무렵부터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에 비나 눈이 시작이 되겠고요. 강원 동해안을 뺀 그 밖에 중부지방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을 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제주 쪽으로 내린 뒤 그치겠고요. 역시 비나 눈의 형태인데 강원 내륙과 산지 우선 눈으로는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나 충북 북부 1에서 3cm, 나머지 대부분 남부지방은 제주 산지와 함께 1cm 미만인데요. 비로 보면 5mm 미만이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 지역도 5mm 미만의 비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잠시 상승을 하면서 서울이 영상권 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도 1, 2도 높겠습니다. 세종 속초가 5도, 광주 대구 7도 등 전국이 영상권으로 들어와 1도에서 9도 분포인데요. 다시금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이후에 밤 시간대에 기온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은 영하 10도
10도 안팎의 아침 추위 다시 찾아옵니다. 일부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내내 약 4일 정도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영하권의 추위에 각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는 서울과 경기 내륙 일부, 강원 영동 경상권 일부, 전남 동부에 아직도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중서부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점차 좋지 않아지면서 밤에 일시적으로 상승해 내일 오전까지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0.5도입니다. KBS 날씨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신갈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에서 목천 쪽으로 9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부근, 동근포부터 부곡, 그리고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 강원 지역에선 난종 부근에서 원주 쪽으로 8km 구간과 새말 부근에서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에서 전 시간에 승용차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전히 됐고요. 이 영향으로 증평 부근부터 1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은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으니까 주의 운행하시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장안교부터 노원교까지 정체인데요. 중랑교 2차로에서는 작업 중이고요. 상계교 지나서는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으니까요.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각 당 선대위 또 후보들은 2030 청년 세대 표심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는 물론 뭐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만은 청년층을 강조하는 분 또 이분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선대본의 정책본부 산하 게임투기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됐네요. 하태경 의원을 오늘 연결해 봅니다. 하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 게임투기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없죠? 예,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게임투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또 이 게임투기 위원장을 맡으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이제 게임이 이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 2030들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발전했고, 예. 그래서 PC방 문화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특이 내용은 2030 주요 관심사 정책 뭐 이런 걸 다루는 특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 보수 정당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2030을 특별히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예. 게임 특이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게임 대회 개막식에도 가고 했던 게 다 그런 일환인 겁니까? 그렇죠. 예. 윤 후보도 뭐 이 정치 시작 안 했으면 평생 가볼 일이 없었을 텐데 예. 참 그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 감정이 아주 뭐 새롭기도 하고 뭐 다시 태어난 기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태경 의원은 게임 좀 할 줄 아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은 잘 못하는데요. 게임 이슈는 좀 압니다. 게임 이슈와 게임 정책은 좀 압니다. 게임 산업도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크죠. 아마 그 업종별 수익률 비교해 볼 때 아마 게임 업종이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할 겁니다. 예. 또 우리 게임업이 이제는 뭐 거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게임 강국입니다. 네. 그럼 게임 투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제 목표는 2030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압도적 우위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호남 지역 뭐 광주에 나중에 선거 유세를 갔는데 우리 유세차 앞에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고 민주당 후보 앞에는 좀 그 기성세대들이 예. 가득 차 있고 이런 화면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 승패의 그 갈림길은 2030 청년층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열세인 호남 지역에서도 예. 우리가 이제 비빔돌로 삼을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저희는 이 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2030은 과거에 비해서 취업 감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정책, 자기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거고요. 예.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우리가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도 예. 그 견인차 역할을 바로 호남의 2030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2030 세대만 대상으로 한 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도 뒤처져서 3등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1등 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 이제 그 부분적으로 반영된 게 있고. 예. 뭐, 근데 경향적으로 전체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추락했던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좀 높다가 추락한 이유는 뭐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30 그, 관심사나 예. 2030들이 지향하는 바랑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 영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신재 씨는 뭐 자진 사퇴했고 그 이후에 2030은 특히 여가부 문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가부는 2030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세대에서도 불만이 꽤 높은 부처인데 예. 그 2030 관심사를 우리 캠프가 아주 상위 어젠다로 지금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까 여가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병사 처우 문제 또 예. 최근에도 뭐 게임 문제 이러면서 전반적인 그 상향 지금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언급하신 신지혜 씨 문제, 여가부 폐지, 병사 처우, 게임 이게 다 사실 2030 중에서도 특히 남성, 특히 또 20대 남성들 겨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게임만 하면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예. 게임이면 주로 남자 아니냐. 예. 제가 그 윤 후보랑 같이 그 롤 게임 경기장에 갔는데 예. 한 5분의 2 정도는 여성이더라고요. 5분의 3 정도가 남성이고. 좋아요. 게임 그렇다 치고. 예. 그리고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도 예. 물론 그 남성들의 이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여성들도 여가부 폐지 찬성이 더 높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여가부만 하더라도 남자는 찬성하고 여자는 반대하고, 혹은 20대는 찬성하는데, 기성세대는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다수 국민의 한 전체 비율로 보면, 최근 여론조사 보면 6-3? 폐지 찬성이 60%, 예. 반대가 30% 나오는 걸 보면, 굳이 젊은 세대의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여가부가 너무 예. 기득권 여성들만 옹호했고 서민 여성들은 거의 대변하지 않았고 예. 뭐 이런 걸 강자에만 뭐 결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 각종 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 지지는 여성보다는 남성 쪽이 좀 높게 나온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특히 또 젊은층 여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별로 지지 안 하는 쪽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는 더 낫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여성 지지율을 보면 예. 저희 후보 지지율보다 더 낫고요. 그래서 여성 지지율은 보면 좀 몰려있지 않은 특성이 있어요. 예. 쭉 퍼져 있고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후보 지지율이 최근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쪽 그 젠더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건 여론 수치를 보면 좀 부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면 이재명 후보는 예. 양쪽 다 지지율이 낮고 비판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 이후에 그러면 대체 부서를 만드는 거냐 안 만드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후보가 고민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이 끝났나요? 아 그때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대체 부서는 없고 단 기존의 여가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원래 여가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이제 지금 여가부가 하던 기능을 하던 부처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여성복지는 복지부에서 하고 예. 여성안전은 행안부, 경찰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같은 건 노동부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는 건 없다?
없습니다. 전혀 뭐 새로운 성격에 붙여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인구부처는 고려하고 있는데 예. 여가부를 이름만 바꾸는 이런 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문제가 아니라 뭐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부처 이런 건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가족부 대체는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조직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부처이기 때문에요. 예, 예. 젠더 다루는 부처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뭐 여가부 폐지 등등을 거론하면서 남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 국민의힘 정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뭐 그런 비판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도 오히려 찬성 쪽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남녀 갈등으로 계속 모으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만 더 고립되고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거듭 지금 여가부 폐지 쪽의 여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만 그건 또 조사마다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건. 근데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한번 보시면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청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1등할 자신 있으세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한 2030 60% 이상 한 65%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 이런 것도 이재명 후보는 젊은 층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게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탈모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처음 다룬 이슈거든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보험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 좀 국가 재정으로 풀려고 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그 비용 절감 쪽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바우처를 주되 이제 보험이 아니라 예. 시장에서 지금 특히 탈모에서 핵심은 모발 이식인데 예. 모발 이식 비용이 5천모에 8,9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용을 한 절반 정도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현실적이다. 저희들은 예. 그래서 비현실적인 그 탈모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탈모 지원 정책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대선 구도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르게 빠졌다가 지금 좀 회복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안철수 후보 쪽은 그 이재명 후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좌우 양쪽의 완충지대 범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빠져서 가져간 부분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지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그 양강 한쪽이 줄면 그게 이제 안쪽으로 가는 예. 이런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안 후보가 계속 올라갈지는 안 후보 독자적인 것보다는 반사 효과다. 예. 양강 후보가 잘하면 안 후보는 자동적으로 빠질 것입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 이슈도 가라앉습니까? 단일화는 그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다. 되지도 않을 일에 괜히 힘써봐야 힘만 빠지고 사람들한테 실망감, 정권교체, 비건론 뭐 이런 것만 더 높일 거기 때문에 단일화는 애초부터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단정하시나요? 왜냐하면 안 후보가 정치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 윤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 신인이고 예. 그래서 단일화하면 무조건 본인으로 단일화를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는? 예, 예. 그리고 그 룰도 본인한테 유리한 룰만 고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때 보다도 지금 대선은 사실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룰 합의도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에 기대감을 자꾸 주면. 예. 결국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다 우리 정권교체 비관론으로 부메랑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게
겁니다. 그런데 다자 대결 구도로 조사를 해보면 뭐 안철수 후보가 좀 상당히 오르긴 했으나 어쨌든 뭐 뚝 떨어지는 3등인데 단일화를 전제로 안철수 대 이재명 또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철수 대 이재명이 더 차이가 크게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최근에 윤 후보가 이제 2030 지지율이 빠졌을 때 조사한 것들인데 이제 젊은층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윤 후보 1대1 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윤 후보가 더 우세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저희들 지지율 높을 때는 3자 대결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겼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넘겨서. 꽤 한참 전이죠. 그건. 예. 그렇죠. 예. 그 상태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력 승리가 뭐 다자 대결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예예. 그런데 또 어떤 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자기는 안철수 후보 찍겠다는 쪽의 응답이 높은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약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별로 안 높더라고요. 그건 또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우리 윤 캠프가 한동안 지지율이 빠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첫 번째가 아까 청년 지지율 하락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중도 지지층 하락 원인이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뭐 발언 실수라든지 예. 또 토론 문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뭐 또 사모 문제 또 뭐 좀 소극적이었고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후보가 이제는 아주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정말 절박하게 깨닫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3대가 일신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안 후보 쪽으로 간 이제 중도 지지층 그러니까 지금 안 후보 쪽으로 간 청년 지지층도 서서히 빠지고 있고 예. 중도 지지층도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이재명 후보 지지가 안 후보 쪽으로 옮겨간 거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지지율을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3자 구도가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청년 중도층을 윤석열 후보가 못 잡은 거는 뭐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청년 중도층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 쪽의 매력이 정말 없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 1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선 직후에 한 달 반 정도 정말 저희들이 헛발 지지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는 거를 지금 철저히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노선 전환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회복된 청년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빠져나간 그 중도층도 조만간 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김정인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 등과의 그런 선대위 내홍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또 일부 보도들은 뭐 재보선 그 공천권 등등을 두고 또 다른 싸움이 예고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이게 선거 대전략 차이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2030 중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다 수용을 한 겁니다. 다 수용한 결과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게임 중시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선거 대전략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천에 있어서도 청년 중도 확장 공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뭐 갈등이 아예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보면 뭐 갈등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탄압받았느니 뭐 안 받았느니 이런 걸로 내용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의 갈등은 없고 일상적인 그 당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실무적인 갈등 정도지 전략상의 갈등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네. 뭐 몇 번 언급하신 김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갑자기 너무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그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 병사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예. 우리 청년들 국방은 그냥 의무다. 예. 니들 싫지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답해야 될 예. 청년들의 굉장히 값진 활동이다. 그래서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예.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00만 원을 가급적 빨리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예.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집권을 하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것이고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예. 집권 2년 차에는 예.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모병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병력 숫자가 계속 줄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기본 병력이 한 해에 한 25만 정도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태어나는 인구가 한 25만. 그렇죠.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병제를 유지하되 최대한 그 청년 징병에 대한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저 자기 공약 뺏길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 대목에선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시기의 차이만 네, 좀 그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양자 간의 정책 TV 토론 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냥 양자 간 토론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게요. 네. 원래는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토론하자는 제안이 아예 없었고, 이재명 후보 측만 토론하자는 제안을 줄기차게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애초에 그 협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자 토론이 일정이 확정이 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도 지지율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예.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본부 1부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 뵙죠. 안녕하세요.